원래는 본인 자체가 일부 종사하기가 참 힘든 사주예요. 와이프 말만 들으면 손해 날 일이 없는데. 아, 맞아요. 연병을 넘고. 아, 망한 것도 다 이유가 있네요. 예. 돈으로 풍파가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신 거예요. 내가 왜 돈 빌려달라고 투자했지?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천조남 신당입니다. 직진하여 첫 번째 방으로 오세요. 방탈출인가? 아, 여기 처음 와가지고 당황스럽네. 아, 이렇게 됐구나. 노트에 적어주세요. 충격적이지. 조금 무섭기도 하고 걱정도 되기도 하는데 말로만 듣고 TV로만 봤던 뭐 진짜 방송에서만 봤던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이게 진짜 얘기를 하면 진짜 이게 고민이 해결될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 하면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되나요? 아니요, 편하게 앉으셨어요. 이렇게. 아니, 양반다리하고 편안하게 앉으세요. 괜찮습니까? 그냥 뭐든지 편안하게 하세요. 아, 그럴까요? 잘생기셨는데요. 헤어스타일이 진짜 멋지십니다. 저 머리 헤어스타일 이쁘다 그러면 아주 좋아해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지금. 에르메스 스타일은. 아, 최고십니다. 에르메스, 명품 스타일. 진짜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집안에 누가 십자가가 보이시네요. 아, 맞아요. 네, 저희가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라. 교회 가면 어떻고 절에 가면 어떻고 보살집 가면 어떻고 성당 믿으면 어떻고 어떠한 종교를 믿던 믿는다는 건 좋은 거예요. 너무 푹 빠지만 않은. 맞습니다. 네. 교회 믿어도 이거 첨부로 접은 사람 같지 않고 굉장히 편안한데요? 아무래도 연예인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적응을 금방 잘하는 편입니다. 내가. 그게 뭐냐면 순발력이 좋아서. 그때그때 판단력이 굉장히 빨로. 다 나와 있나요? 지금 얼굴 보고 얘기하나? 놀랍다. 또, 내성적이지만 또 유한면도 많고. 맞아요. 또 하나. 기분 나쁘실진 몰라도 운이 별로 없어요. 진짜요? 지금 앞으로의 운이 큰 운은 없어요. 그래요? 큰 운은 없어도 나쁜 것만 없으면 저는 뭐 괜찮다고. 원래 본인은 14살부터 운이 좋았어요. 맞아요. 어릴 때부터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엄마보다 아버지가 더 밀어주고 아버지하고 대화가 잘 되고. 그러면서 20대에 들어가면서 내가 명예도 얻고 돈도 벌고. 네. 그게 33, 34까지 그 운이에요. 아. 그래서 원래는 그 명성으로 지금까지 먹고 사는 거야. 딱 맞아요.
짧은 기간 안에 저희처럼 정말 음반 판매량이나 히트곡 수가 많은 가수가 사실 없을 거예요. 보통 저희 정도 되려면 10년 이상 해야 되는데 저희는 한 5년 정도만에 엄청나게 인기를 사실 이렇게 받았거든요, 사람들한테. 지금 와서 이제 다시 한번 거슬러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생각했던 것보다 아, 내가 더 행복했었구나. 그때는 최고의 운을 이 타고났기 때문에. 네. 거침이 없었지. 맞아요. 운이 너무 그 대운 자체가 짱짱하게 나갔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선생님 말대로 아, 진짜 그 운 덕에 저도 지금 이 자리까지 있는 것 같고. 그냥 갑작스럽게 해체를 했기 때문에 좀 미련이 좀 많이 남아 있었어요. 화도 나고 미련도 남고 뭐 여러 가지 만감이 좀 복잡한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어떤 방법도 모르고 일단 현실 도피 약간 그런 느낌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등지고 살다가 우연치 않게 방송을 하게 되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등지검이라니요. 큰일 날 얘기죠. 바로 돌려보니까 누가 가져갔는지 바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해피 눈이 부신다. 지금 뭐야? 어찌됐거나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그냥 꿋꿋하게 잘 좀 잘 되는 편이라고는 생각하고 지금은, 있어요. 지금 운기로는 뭘 벌려서도 안 되고 지금 그냥 하시는 거 자연스럽게 이거로만 그냥 쫙 밀고 나가세요. 아, 그게 고민이었는데 해결... 절대 사업하거나 뭘 누구하고 동업하거나 뭘 하면 절대 빵점. 아, 속 시원하네. 작년, 재작년에 어디 투자하거나 특히 올해도 뭐 벌리나 다 네. 사기. 다 사? 절대 안 돼. 안 되죠. 16년, 17년 됐는데 그때 엄청 주식으로 정말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다 잃었습니다, 진짜. 네. 얼마 투자했어요? 얼마나? 그냥 다 잃었어요. 다 잃었어요.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네. 애가 딱 태어났는데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주식을 좀 해가지고 아, 애가 딱 태어났을 때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근데 아이가 딱 태어나고부터 조금씩 제가 이제 주식 손 떼고 아, 일을 해야 되겠다 열심히. 마음을 좀 바꿔서 먹었더니 그때부터는 그래도 정말 입에 풀칠하고 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이제. 그때부터 진짜 앞만 보고 살았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이. 잘하셨어요. 네, 연예인 중에 아마 옷 제일 없는 연예인이었을 거예요, 그 초반에는. 아, 아무것도 안 샀어요. 벌 때가 다 잃었기 때문에 다시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그냥 앞만 보고 가자. 그래서 진짜 반바지 네 벌, 청바지 두 벌로 진짜 10년 살았던 것 같아요, 거의. 네. 진짜 앞만 보고. 네. 그래서 앞으로도 어디 누구하고 투자하거나 동업하거나 사람도 믿지 말아야 되고 아 금방 쓰고 줄게 친한 사람한테도 나가면 내 돈 아니고 어 맞아 어? 맞아 지금은 건강 챙기면서 있는 것만 유지해도 성공하는 케이스 아 30대 중반서부터 이제 40대 들어가가지고 뭘 근데... 투자하거나 누구 도와주거나 뭐 하면 다 사기야 아 맞아요 제가 작년에 속아가지고 방송하다가 아주 유명한 주식 전문가님이 이거 괜찮다. 아, 전 주식 정말 안 한다. 근데 만약에 사게 된다면, 정말 제가 딱 하나만 고르신다면, 어떤 거냐. 진짜 한번 도와달라. 딱 지워주셨어요. 그걸 딱 샀어요. 사자마자. 사자마자. 마이너스 지금 78%인가? 그때 아마 제가 아마 뇌출혈이나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 주식이 조금만 버티면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못 찾을까요? 그냥 없다 생각하고 네. 그냥 갖고 계세요. 근데 원래 본인은 주식하고 안 맞아요. 그죠. 원래는 부동산 쪽으로 투자하셔야 돼요. 아, 땅을 샀어야 되는데.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이건 갑자기 며칠 전에 생긴 고민이에요. 네. 집을 팔아야 될지 전세를 줘야 될지 그게 너무 고민이에요. 팔 수 있으면 파세요. 팔 수 있으면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파는 게 맞나요? 파는 게 맞습니다. 잠시만요. 네. 전화 통화. 아침 내놓으려고요 지금. 전화 통화는 이따 하십시오. 지금 내가 파는 게 좋습니다 그랬더니 또 전화 당장 해가지고 팔고 말고. 알겠습니다. 뭘 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하시는데 아, 네. 문서는 파시는 게 좋습니다. 아, 네. 지금 안 그러면 더
조금 손해 볼 수 있어.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아, 이것도 공연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네. 갑자기 노래가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가수가 약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작년 후반부터. 그러더니 올해 딱 들었으면서, 아, 하고 싶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올해 처음, 아, 하고 싶다. 어떤 방식으로든, RF를 재결합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 아니면, 우연치 않게 나온 얘기였는데, 쿨의 김성수 형이랑 노래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그럼 RF랑 쿨이랑 합쳐서 알코올 중독으로 음반 한번 내는 거 어때요? 했더니, 야, 느낌 좋은데? 뭐 괜찮은데? 뭐 이런 얘기 또 나와서 RF도 하고 싶고, 약간 성정이랑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노래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알콜 중은 뭐 술을 많이 먹는다는 건가? 아니, 아니요. RF랑 쿨이랑 합쳐서 알콜 중독. 예. 네. 그래가지고 음반을 내보겠다. 음반을 한번 내보면. 아, 그럼 돈 투자는 누가 하시는 건가요? 그 저희가 하면 안 되죠. 그럼 누가 할 건데? 좀 알아볼까요? 딴 데서 투자를 받아서 하면 괜찮을까요? 저희가? 망하면 어떻게 할 건데? 주성우면 사과드리고 투자니까. 그럼 RF는 어때요? 그냥 이성욱 씨와 그것도 별로 이제 끝났어. 셋이서 해가지고 돈만 투자 안 한다면. 아, 그러면 괜찮고 우리끼리 하는 건 안 된다. 네, 돈 투자해갖고 하면 안 되지. 안 된다. 근데 원래는 그냥 현상 유지만 하면은 제일 좋은 거. 아, 현상 유지가 저 혼자는 절대 안 되죠? 아, 그냥 이 길로 가세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네. 지금 하는 것도 밥 먹고 사니까. 아, 밥 먹고 사니까 굶진 않아요, 굶지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아, 다행이다. 굶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뭐 한다고 해서 투자할 사람 있어요? 없죠, 이제 지금. 마음만 먹었잖아. 네, 완전 맞아요. 그러니까 마음 비우시고. 네. 지금 유지만 잘 하십시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명쾌하시다. 아유, 명쾌! 지금 사모님하고의 관계가 좋으세요? 어릴 때 처음 만날 때부터 이 여자는, 아, 진짜, 평생 아주 살림도 잘하고, 내조도 잘하고, 아이도 잘 키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딱 그 분하고 결혼한 거예요, 저는. 원래는 본인 자체가 일부 종사하기가 참 힘든 사주예요. 제가 딱 한 번 결혼 전에 궁합 보러 갔는데, 결혼하면 저보러 죽는다고 그랬어요. 서른 전에 결혼하면 죽는다고 해서 약간 그게 신경 쓰여서 서른 넘어서 결혼했거든요. 그게 아니고, 네. 서른 넘어서 장가 간 건 신의 한 수야. 원래 더 늦게 갔어야 되는 거야. 아, 이때쯤이요? 무슨 이때쯤이야? 50 넘어서. 아니, 아니. 아, 이건 좀 늦고. 아, 지금 그래도 뭐 했으니까. 네. 왜 그러냐면 잘 참으셨고. 네, 맞아요. 힘든 고비고비를. 네. 또 사모님도 잘 참으신 거예요. 맞아요. 거지됐었는데 안 도망가고. 왜 그러냐면 그게 아니고 돈으로 풍파가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신 거예요. 아... 짱짱하게 잘 나가고 살았으면 불맹이 일부 종사 못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망한 것도 다 이유가 있네요. 예. 내 사주도 있지만. 아... 엄마, 그리고 명땜도 했다. 아, 명땜도 했다. 그런데, 이, 서로 살다 보면은 고비고비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네. 이, 물론 아이프도 마찬가지지만 본인도. 네. 아이프한테 화가 나거나 뭔 일이 아, 네. 있어도 네. 참으린 석자고 무조건 아, 잘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알고만 사시면 트러블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 대신 내 성길대로 네. 욱하는 성길로 지랄하면 큰일 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자식 복은 있나요? 나쁘지 않아요. 아, 네, 나쁘지 않죠. 내 스타일대로 키우지 말고 걔가 좋아하는 거, 가장 아, 잘하는 거 네. 시켜주세요. 네, 저는 뭐 살면서 한 번도 이래라 저래라 뭐 타치한 적은 없는데 아빠 닮았죠 머리가. 머리가 누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엄마. 내가 지금 그 얘기해주고 싶은 네, 거야. 엄마 닮았어요. 아주 영특하거든요. 아 여기도 똑똑해요. 근데 거기 한 수 위에가 아이프예요. 맞아요. 아이프 말만 들으면은 손에 날 일이 없는데. 아 맞아요. 연병을 넘어. 이놈의 고집에 대해 한 번 꽂히면은 지랄맞게 그냥 내가 왜 돈 빌려달라고 투자했지.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벌리지만 말고 네. 있는 거 유지만 잘하셔도 돈 버시는 거니까 네. 뭘 벌렸다면 무조건 사기나 손해다. 네. 그럼 제가 진짜 회사 안 들어가고 지금 열심히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네. 지금처럼 굴러가는 게 최고다. 굴러는 가나요? 제가. 네. 굴러갑니다. 아 고맙습니다. 내 운이 안 좋으면 또 아이폰 운이 좋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럼
그럴 때는 이제 되도록이면은 이런 데 가서 한번 물어보시고 뭔가를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움이 좀 됐을까요? 아,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아, 후련해요, 진짜. 진짜요? 아, 진짜 후련합니다. 그러면 궁금한 거 다 해소 되셨어요? 아, 완전히 해소가 됐습니다. 아, 너무 좋다. 그랬다면 감사하고 네.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 있으면 네. 예. 맞으면 오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대단하신 말씀 다 마치세요, 진짜 제 마음까지. 감사합니다. 소름, 네, 고맙습니다. 네.